헌법 제123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23조,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이게 주로 보면 이제 농어민 보호라든지 지역 경제라든지 중소기업 보호 육성이라든지 좀 어찌 보면 이제 약자들, 그 예를 들어 지역도 이렇게 수도권, 특히 서울에 의해서 지방은 어떻게 보면 그 약자의 입장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농어민 및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자, 헌법 제123조의 취지 보시면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농업, 어업,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과 그에 종사하는 국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지역 간 경제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국민 수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어 뭐 농촌에 굉장히 열악해서 뭐 이제 부채를 뭐 일정 정도 뭐 탕감해 주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다 여기에 이제 기반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농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수행, 그다음에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헌법은 지역 경제 육성 의무를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다음에 농어민의 이익 보호, 특히 이제 사항은 농수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유지와 건전한 유통 구조를 통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이익 보호함과 아울러 농수산물의 최종 소비자인 전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라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판례를 보시면 되니까. 그다음에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조직의 육성. 요거하고 관련된 또 이제 중요한 판례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판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도소주 구입 명령제도, 그러니까 동네에 있었어요. 뭐 충청도는 무슨 소주만 거기서 팔아야 되고, 그래서 소비자는 그거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강원도는 예전에 뭐 무슨 강원도가 뭐였더라. 제 이제 농활 가면은 그 소주만 나오고 그랬는데 어디는 뭐 보혜만 나오고 어디는 충청도는 선양만 나오고 막 이제 그랬는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원래는 이제 중소기업 보호 그 지역의 어떤 중소 소주 그 회사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중소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경쟁 질서의 범주 내에서 경쟁 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그냥 거기만 어찌 보면 이렇게 독점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경쟁을 아예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보호란 공익의 자유 경쟁 질서 안에서 발생하는 불리함을 국가의 지원으로 보완하여 경쟁을 유지하고 촉진하려는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자도 소주 구입 명령 제도는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수단을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입 명령 제도는 소주 판매업자 같은 경우는 직업의 자유, 제조업자는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즉 직업의 자유, 소비자는 자기 결정권. 나 진짜 특히 이제 진짜 뭐 그때는 진로가 굉장히 서울에서 팔았는데 그걸 나 지방에 살지만 진로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행복 추구원에서 파생 자기 결정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주 판매업자에게 자도 소주 구입을 강제하는 자도 소주 구입 명령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봤죠. 왜냐하면 이런 보호하기 위해서도 경쟁 질서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소주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123조 5항, 아까 농어민의 자조 조직을 육성할 의무하고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미,
자, 다시 113조 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 조직을 육성할 의무하고 자조적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 이렇게 나누어서 규정했는데, 자, 이렇게 요 의무는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시기에는 요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그 조직이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후자의 소극적 의무를 다하면 되는데, 언제가 있냐면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 전망도 불확실, 그러니까 조직이 존폐 여부가 막 달려 막 이럴 때는 육성 쪽으로 치중해야겠죠. 그래서 경우에는 단순히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해야 할 전자의 의무까지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요 국가직 7급에서는 요 그대로 이제 지문했는데, 예전에 까다로운 시험 문제, 그 사법시험에서 출제했는데, 자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시기에는 육성할 의무. 그 다음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에는 뭐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문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헌법 제123조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헌법 제124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헌법에 소비자 보호 운동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소비자 보호 운동이 보장,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 운동이란, 자, 헌재 판례 문장이에요.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 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소비자 기본법이 있다." 자, 이게 소비자 보호 운동이에요. 이제 연역이 중요하죠. 80년 옹호문법에서 처음 규정했어요. 이거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소비자 보호 운동을 규정했죠. 소비자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자, 소비자 보호 운동, 그 다음에 옹호문법. 그래서 소비자 권리, 이런 헌법에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80년 8차 개정헌법에서 소비자 보호가 처음으로 규정됐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소비자 불매 운동에 적용된, 소비자 불매 운동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업무 방해죄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 그 이제 업무 방해죄로 하는 게 소비자 불매, 이게 이제 위헌적이지 않냐. 그래서 업무방해죄 규정에 대해서 위헌소원을 신청한 사건인데, 자,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운동이나, 아까 본 문장이에요.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권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런 구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지문 하나로서 이렇게 툭툭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소비자 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자, 불매운동,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 책임이나 민사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소비자 불매운동 중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집단적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314조의 그 업무방해죄 규정이 소비자 보호 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자,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될 경우에만 그 소비자 불매 운동이 형사 책임이나 민사 책임이 면제되는 거지,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 소비자 보호 운동을 보장하는 헌법 124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셔야
판시를 했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소비자 보호 운동의 의미, 그 다음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 책임이나 민사 책임 면제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헌법 제124조 같이 살펴봤습니다.